한다. 어? 줄리아. 무슨 생각에 그렇게 뭐하니 하고 있어? 아, 그냥.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사실 요즘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오래 못구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 돼. 맞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나한테 이게 맞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요즘 한국어로 공부하는 게 신이 나지 않아. 큰일이다. 슬램프가 온 것 같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훅 늘어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겠지? 그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아, 난다가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군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아요, 난다 씨. 열심히 하면 실력은 곧 늘 거예요. 난다의 이야기 속에 오늘 배울 표현이 나왔는데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큰일이다. 슬램프가 온 것 같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아도, 어도, 여도는 앞에 오는 상황이 뒤에 오는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요즘 저는 계속 졸려요. 졸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지만 계속 졸려요. 오늘 공부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커피를 마셔도 계속 졸려요. 제가 전에 저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일이 많고 바쁠 때에도 꼭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꼭 하는 편이에요.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아도, 어도, 여도 앞에 아무리를 사용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죠? 하지만 조금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힘내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세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